이제 들으래? 봅시다, 봅시다. 준비를 좀 하고요. 볼게요. 73분부터 합시다. 은교 들어오면은 들어왔네요. 은교 들어오면은 그 질문할 거 번호 좀 불러주세요. 73번. 그래, 요거 한번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죠?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거 볼 때 있잖아. 이런 거 일단은 좀 최대한 간단하게 간단하게 늘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들 일단 전부 다 이들은 다 상수로 빠질 수 있잖아, 그렇지? 빼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로 싹 다 빼놓고 생각. 그럼 얘는 시그마 k이 1부터 10까지 k. 그래서 여기 쭉쭉쭉 가서 여기는 시그마 k는 10부터 10까지 k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요 형태, 그다음 다음 거 요 형태,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k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에 대한 형태를 쫙쫙 펼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완전히 다 펼쳐서.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해봤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10까지 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거,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10까지 더한 겁니다. 세 번째 건 3 더하기 쭉쭉 이렇게 더한 겁니다. 마지막 거는 10 이렇게 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놓고 유빈이 얘네들을 다 뭐 하고 싶은 거야? 현재 더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유빈이 얘를 봐봐. 1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1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더하기. 2는 몇 개 있나요? 2는 두 개 있네요. 2 곱하기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4 되면서 10은 몇 개 있겠어? 저런 게 10개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결국 여기는 얘를 구해주세요. 여기는 얘 결과가 이 괄호 안에 있는 얘랑 완전히 동일할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봤더니 여기는 얘를 다시 내가 뭘로 바꿀 수 있겠어? 시그마로 바꿀 수 있거든. 형태가 딱 너무 딱 보이잖아. 얘는 지금 1의 제곱이고 2의 제곱, 3의 제곱, 10의 제곱이란 말이야. K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더한 결과랑 완전히 같을 겁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지금 2가 있었으니까 2 하나 이렇게 곱해주면 답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2 곱하기 뭐가 됩니다? 이거는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됩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됐죠? 다음 볼게요. 질문 한번 봅시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거네요. 써. 됐죠? 다음 두 번째 거. 자,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좀 1 더하기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0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더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얘 n번째 항, k번째, k번째 항은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봐. k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k까지 더한 게 k번째 항입니다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k번째 항을 내가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해석 되나요? 그죠? 여기는 얘 먼저 계산해보자.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야. 얘를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될까요? 얘가 2분의 k의 k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알겠니? 이거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봐봐.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n까지 더한 결과를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썼었고요. 맞아?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요?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10까지 더하고 싶었다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k라고 쓸 거고 얘는 2분의 뭐라고 쓸 거야? 10 곱하기 11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이렇게도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는 예를 가지고 다이렉트. 근데 여기는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생각해봐.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k까지 이렇게 더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되겠니? 2분의 k에 k 더하기 1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디까지 더한 거야? k까지. 얘는 지금 어디까지 더한 거야? n까지. 얘는 10까지 더한 거니까 얘는 사실 10 더하기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는 얘의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봐. 1 제곱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만약에 k제곱까지 이렇게 더하고 싶었대.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6분의 k의 k 더하기 1에다가 2k 더하기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걸 다 더한 결과는 얘가 되겠구나. 그리고 시그마 우리 가지고 생각했던 그 공식 있잖아. 그치? 그 공식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거 이해되니? 알겠어? 이제 뭘 외우고 있습니다. 시그마 k1부터 n까지 요 k랑 k제곱이랑 k세제곱이랑 요 공식 가지고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는 얘 k번째 항이 뭐였어? k번째 항 이걸 내가 합해봤더니 이걸 다 더해봤더니 결과가 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k번째 항인 것 뿐이잖아 지금 현재. 맞아? 그러니까 그 시그마 k1부터 10까지 이렇게 지금 더해줘야지 얘가 지금 뭐가 됩니다?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 선생님이 요거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도 된다고 했고 요거에 대한 공식도 알려줬어요. 그치? 3분의 n 더하기 n 더하기 아 다시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계산한 결과가 이 시그마를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되겠어? 3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1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2분의 1 하나 더 곱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해서 요 6이랑 요거 6 약분해가지고 2 만들어주면 답은 220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죠? 공식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시그마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 시그마라고 하는 게 뭔지 또 펼쳐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것만 잘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시그마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봅시다.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라고 여기는 얘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너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 뭐였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얘 여기는 얘의 관심을 가져주는 거였어. 맞아?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이 뭐야? 여기가 몇부터 시작해서 몇부터 끝나는지 몇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몇 넣어서 끝나는 건지 여기까지 관심을 가져주면 저기는 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였는데 저 선생님이 저 뭐야 점선으로 네모 쳐놓은 거 있지? 저 네모 쳐놓은 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밖에 없었어? 세 가지밖에 없었어. 클리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얘가 등차수열. 여기 요 녀석이 등차수열일. 등차수열로 주어졌어.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야? n에 대한 몇 차식? 다시 여기서 k에 대한 1차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는 얘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일단 들어야 돼. 다시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 봐봐. 시그마. 지금 아까 유진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3부터 뭐 예를 들어 13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게 지금 뭐 2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어디에 관심 가져줘? 여기는 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기는 제가 몇 차식입니다. K에 대한 1차식입니다. 아, 쟤는 무슨 수열이군요? 등차수열이군요. 라는 걸 판단하는 거야. 그 판단. 아, 그럼 나 이제부터 뭐 하고 싶겠구나. 등차수열을 해주고 싶겠구나. 등차수열을 세 번째 항부터 열세 번째 항까지 다 더해주고 싶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그냥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7 됩니다.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다? 9 됩니다. 그 다음 11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지고 13 집어넣은 거니까 26, 27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봐봐. 요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지금 다 더하고 싶은 상황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 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난 여기는 얘를 이제 구하고 싶은 상황이잖아. 근데 얘 무슨 수열이냐? 등차수열이고. 아무리 봐도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그럼 등차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2분의 항행수 n개에다가 2a 더하기 n-1d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항행수 n개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도 있었어요. 그치? 그거 가지고 해결할 때 첫째 항 알고 뭐야? 마지막 항 아니까 2분의 항행수가 몇 개일까? 얘는 지금 13. 3부터 13까지야. 개수 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두 개를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주세요. 오케이? 더하기 1 해주세요. 그게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막연하게 빼면 안 돼요. 막연하게 빼는 사람 되게 많아요. 10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몇 개예요? 11개입니다. 그죠? 유준이 아까 틀렸죠? 그죠? 그냥 몇 개였어? 항해계수는 11개였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첫째 항은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야? 3 집어넣은 거야? 요 7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13 집어넣은 게 마지막 항일 거야. 13 집어넣은 27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계산해주면 얘가 등차 수를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 그지? 다음 두 번째 얘. 얘가 무슨 수열일 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등 B 수열일 때는 반드시 또 뭐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K에 대한 무슨 식이야? 지수식으로, 지수식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유민이한테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 봐봐, 시그마 똑같이 K는 3부터 13까지 가보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4의 뭐 K 더하기 1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오케이? 여기는 얘만 먼저 바라봐봐. 여기는 얘가 무슨 식입니다? 지수식인 거 확인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수식이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 항과 공차라고 했는데, 공비라고 했는데 얘 공비까지도 바로 구할 수 있잖아. K의 밑으로 있는 여기는 얘가 공비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게 뭐야? 바로 가보자. 근데 얘 공비가 4였으니까 4-1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여기 공식상 첫째 항이 들어가면 되잖아. 첫째 항이라는 건 뭐겠어? 여기다 3 집어넣은 얘가 첫째 항일 거란 말이야. 3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4에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여전히 공비는 4였을 거고 항의 개수는 몇 개였어요? 11개였어요. 빼기 1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여기는 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 괜찮죠?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 세 번째 K의 거듭제곱이야. 거듭제곱이라고 해봐요. 1차, 2차, 3차 요거 배웠어요. K의 1차, K의 2차, K의 3차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배웠어. 근데 여기서는 봐봐. 시그마 똑같이 가볼게. K는 3부터래, 13까지래. 근데 여기 K의 제곱 더하기 뭐 2K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요걸 계산해 달래요. 이렇게 되는 얘를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에요. 이건 1차식입니다. 1차식은 나중에 등차로 떼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뭐 하는 김에 같이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상태로 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여기는 얘를 해결하려면 일단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여기는 얘가 1일 때만 내가 풀 수 있었는데. 그치? 얘가 1일 때만 공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얘가 1이 아니라 지금 3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뭔가 좀 변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 유빈이 얘를 1부터를 일단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K의 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빼기. 유빈이 얘가 되려면 얘는 지금 1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걸 추가시켜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시그마 K는 뭐야? 1부터 2까지 K의 제곱 플러스 2K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이거 알겠니?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잡혀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 K에 대한 식이 이렇게 있어요. K에 대한 식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3부터 13까지야. 그러면 이 시그마를 보면서 사실상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일 먼저 얘를 펼쳐서 보는 거예요. 여기다 3 집어넣은 거부터 3 집어넣은 거, 4 집어넣은 거, 5 집어넣은 거 이렇게 해서 12 집어넣은 거, 13 집어넣은 거까지 다 더하겠다라는 의미인 건데, 내가 여기 있는 얘 K의 제곱 마지막 거는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는 얘가 몇부터 시작해서 몇까지 끝나는지 상관없이 바로 공식으로 때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마지막 거는 어때요? 무조건 1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자체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자체가 K는 1부터 N까지 K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얘가 이제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 됩니다. 여기는 얘가 6분의 n에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가 2분의 n에 n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나는 현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은 다 어디서 시작해? 1에서 시작해야만 내가 여기는 얘를 해결할 수 있어. n이라고 하면 어디서 끝나든 상관없어요. 이게 13이었으면 이게 13 집어넣으면 13, 13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의 시작은 반드시 뭐예요? 1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구해달라는 게 뭐였습니까? 3이었어. 3부터 13까지였어. 그럼 난 1부터 6이니 얘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1부터로 일단 상황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부터 13까지를 미리 먼저 한번 해본 거야. 근데 1부터 13까지를 다 더한 결과는 결국 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더 더해졌어? 1부터 2까지가 더 더해졌단 말이지.
거기는 걔네들을 빼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1부터 13까지 1부터 2까지니까 공식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얘만 놓고 봐봐. 얘는 또 6분의 뭐가 되겠어요? 13이었으니까 13 곱하기 14 곱하기 2n 더하기 1이었지 27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다음 플러스 여기 얘는 뭐야? 두 배는 갖다 놓고요. 2분의 얘는 13 곱하기 14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얘는 사실 1부터 2까지니까 1부터 2까지니까 1을 집어넣고 2 집어넣어 그냥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공식 쓰는 것보다. 오케이? 여기서는 그냥 공식을 써볼게요. 공식 연습할 겸.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요것만 먼저 볼게. 얘는 2까지 2 곱하기 3 곱하기 2배 더하기 1이니까 5 이렇게 될 거예요. 빼기 2배 뭐가 됩니다? 2배 2분의 2 곱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내가 원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군요. 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죠? 다시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 자체는 뭐야? 이렇게 AK 그러니까 내가 일반항이라는 걸 가지고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얘 수열의 합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일반항을 알고 있을 때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 맞아? 반대로 합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합을 알고 있을 때 걔를 가지고 내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 SN을 내가 N에 대한 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AN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SN 빼기 SN-1이고요. 얘는 N은 2 이상일 때만 됩니다. 그럼 A는 따로 구해주세요. S1로 따로 구해주세요. 요거 꼭 신경 써주세요. 요거 놓치기 되게 쉬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했다면 우리는 지금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중이고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고 일반항을 가지고 합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수열에서 큰 주제는 몇 가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맞아? 두 가지. 일반항에 대한 주제, 그냥 n번째 항이 뭔지에 대한 주제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친 SN, 합에 대한 주제 두 가지밖에 없거든? 얘를 주고 얘를 구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잡고 갔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하나만 추가시킬 거야. 여기서 네 번째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자, 이항 분리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항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런 말 했었는데 저기서 저 세 가지 아니면 다 그냥 하나씩 나열해보면서 규칙 찾는 거예요 라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이런 형태의 규칙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로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이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이항 분리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항이 누구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fk-fk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애를 이항 분리꼴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기 얘가 fk-fk 더하기 2 이런 꼴로 주어져 있는 애를 여전히 이항 분리꼴이라고 부르고요. fk-fk 더하기 3 이런 꼴로 또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다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항 분리꼴이라고 불러요. 그럼 자, 이항 분리꼴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봐봐. 시그마, 나는 k는 어디부터고 1부터, 예를 들어 n까지 가고 싶었는데 여기 얘가 fk에다가 빼기 fk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한 걸 해결해 달래요. 내가 fk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얘 가지고만 해결해 달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아니면 뭐 k 거듭제곱인지 내가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뭐 해보는 게 정상이고요. 일단 다 하나씩 나열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나열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1 한번 넣어보고 2 한번 넣어보고 3 한번 넣어보고 4 한번 넣어보고 규칙 나올 때까지 계속 넣어보면서 그 규칙을 찾아내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1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1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f1-f2가 될 거예요. 더하기 2를 넣어보자. 이거 k는 1인 거죠 지금. K가 2인 걸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F2
마이너스 F3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 F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다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F2, F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K에다 3 집어넣어보자. 그럼 F3 빼기 F4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K에다가 3을 집어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봐볼게요. F4-F5 이렇게 흘러갑니다. K에다 4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갈 거야. 그러면 K에다가 지금 N까지 넣고 싶으니까 N-1 한번 넣어볼게요. N-1을 넣으면 F 무관에 N-1 더 FN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K에다가 N도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럼 얘는 FN-FN-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그냥 하나씩 집어넣어,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는 얘를 지금부터 나는 현재 해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됐어? 그러면 봐봐, 가만히 봐. 이거 다 더하고 싶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없어져 버리네. 맞아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얘가 이항 분리꼴이라면 항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내가 쪼개주세요라는 의미고, 이렇게 쪼갰을 때 결과가 하나가 K였을 때 하나가 K 더하기 1이었다면 여기다가 2 집어넣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같을 수밖에 없지. 맞아?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4 집어넣은 거랑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해서 썼을 때 결과가 이렇게 앞뒤로 다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 맞아? 여기 있는 얘, 이 앞에 있던 여기 얘랑 여기 얘랑 없어졌을 거고, 얘랑 마지막으로 없어졌을 거고. 그럼 남는 게 뭔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남는 게 여기. 여기는 요 녀석 남았고요. 그 다음 뭐 남았어? 여기는 요 녀석 남았지. 맞아? 남은 걸 여기다 써봤더니 얘는 뭐가 됐냐면 F1 마이너스 F 뭐가 됐어? N 더하기 1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여기서 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요. 얘의 의미는 뭐였냐면 여기 K 여기다가 뭐 넣은 거야? K에다가 1 넣은 거야. 첫 번째 거는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의 의미를 생각해봐. 여기 얘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여기 있는 얘의 의미 생각해보면 이 뒤에 거 있죠.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 뒤에 거. 여기다가 K 대신에 뭐는 거예요? N.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빼고 다 지워진다는 뜻이 돼버리잖아. 그죠? 얘네들 빼고 완벽하게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 얘를 계산한 결과는 앞뒤로 막 없어지면서 결론 이렇게만 남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산은 이거 다 이렇게 나열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이항 분리꼴에 대한 개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다 나열해본 결과가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둘 중에 여기 있는 얘는 K이고 여기 있는 얘는 K+1이야.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근데 둘 중에서 작은 거에다가는 이게 작지? 얘가 둘 중에 얘가 작은 거 얘가 큰 거야. 작은 거에다가는 요 작은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고 큰 거에다가는 큰 거 하나 집어넣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만 잡으면 돼.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시그마 K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 3부터 뭐 13까지 이렇게 돼 있었다. 1부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3부터 13까지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FK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k 대신에 k 더하기 1 집어넣은 거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fk 더하기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형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이항 분리꼴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이 형태를 바라보면서 일단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k는 거라면, 여기 얘는 k 더하기 1는 거란 말이야. 하나의 함수에다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요 형태의 이항 분리꼴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항 분리꼴의 해석 방법은 뭐였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얘 둘 중에 작은 거는 얘잖아, 그지? 작은 거에다가 요거 하나 집어넣어주고 큰 거에다가는 요거 하나 집어넣어서 결론 내면 된다. 3분의 1 마이너스 14분의 1 여기 있는 얘가 저기 있는 제 시그마를 다 더한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앞뒤로 다 없어질 운명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흐름만 잡으면 됩니다. 다시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시그마 이번에 K는 0부터 가볼게요. 0부터 25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24까지만 가볼까? 여기서 얘는 루트 해가지고 K 마이너스 루트
k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얘 결과는 뭐가 될까요? 봐봐, 얘도 지금 fk야, fk. 그죠? 그럼 얘는 뭐야? fk 더하기 1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형태의 이항분리 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는 지금 한 칸 차이나, 얘랑 얘랑 1 차이나,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야. 작은 거에다 작은 거 하나 넣어주세요. 0입니다. 그죠? 그냥 큰 거에다가 k 대신에 넣는 거야. 이거 자체가 24가 되는 게 아니라 k 대신에 24를 집어넣었어요. 루트 25가 됩니다. 얘는 0 마이너스 루트 25니까 5가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태라고? 이항분리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얘는 나열하면, 얘를 뭐 이렇게 증명해주세요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직접 나열해보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헷갈릴 거예요. 여기 얘가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요? 헷갈리면 직접 나열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선생님이 말했을 때 여기 요 세 가지는 규칙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 이게 세 개가 아니었을 때는 여기는 얘는 얘가 아니었을 때는 내가 그냥 적당히 대입해가면서 규칙을 직접 찾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지고 그 찾은 걸 가지고 내가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얘에 대한 규칙,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애들에 대한 규칙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오케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런 규칙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기억해주고 있으면 편하겠다 라는 게 이항분리꼴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지금 몇 칸짜리 한 거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나.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3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랑 같아요? 4 집어넣은 거랑 같아요. 맞아요? 여기 3 집어넣은 거랑 4 집어넣은 거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바로 없어질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몇 칸 차이 납니까? 지금 두 칸 차이 납니다. 그치? 여기다 3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랑 같아요? 5 집어넣은 거랑 같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고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까지 한번 유추해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이항분리꼴은 너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fk 마이너스 fk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생각해 줄 거예요.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하나씩 나열하고 싶어. 그럼 k가 1 넣어봐. 뭐가 돼? f 1 마이너스 f 3 이렇게 되죠? 맞아? 더하기 이제 k가 뭐 넣을 거야? 2 넣을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f 2 마이너스 f 4가 됩니다. 아직까지 뭐 없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갑니다. k는 이제 3 넣어볼 거예요. 3 넣어봤더니 얘는 이제 f 3 마이너스 f 5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없어지는 애가 발견이 되네요. 이렇게. 그죠? 더 가볼게요. k가 4였습니다. 그럼 여기 얘는 f 4 마이너스 F6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K가 5인 경우도 봐볼게요. 얘는 F5 마이너스 F6 이렇게 되겠죠? F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치? 그럼 봐봐. 일단 없애줄 거 먼저 없애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일단 여기는 이 F3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얘가 지금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하면 3 넣었을 때 처음 발견돼요. 왜? 얘는 몇 칸 차이 나니까? 두 칸 차이 나니까. 1 넣었을 때 여기는 얘는 여기서 발견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F4라고 하는 2 넣었을 때 여기 나왔던 여기는 이 녀석은 여기 4 넣었을 때 여기 나와서 사라질 거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는 이 녀석은 5 넣었을 때 여기는 얘는, 3 넣었을 때 여기는 얘는, 5 넣었을 때 여기는 얘랑 만나서 사라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는 곧 다음 거랑 이렇게 사라지겠지. 곧 요기는 요 다음 거랑 이렇게 사라지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남아있는 것들만 생각해요. 뭐뭐 남았어요? 일단 여기는 얘 하나 남았고 여기는 얘 하나 남았어. 그치? 그 나머지 이쪽 안쪽에 있는 애들 싹 다 지워지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뭘까? 마지막에 남는 거. K가 n-1이었을 때 상황을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똑같이 F로 K 다시 n-1 F n 더하기 1 될 거예요. 두칸 차이 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K가 n일 때 생각해볼게요. 더하기 F 뭐가 됩니다? n-F n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남는 게 뭘까? 여기는 얘랑, 그치? 여기는 얘랑 누구나, 그치? 여기는 얘랑 누구나 없어졌어? 여기는 요 처음 거 이거랑 없어졌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여기는 얘랑 어떻게 없어질 거야? 그치? 여기는 얘도 이쪽에 앞에 있던 여기는 얘랑 없어질 거야. 그럼 남는 게 결국은 뭐가 남냐면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이 남아요. 봐봐, 첫 번째 거는 여기는 얘가 1, 6, 하나 남았잖아, 그치? 얘 뒤에서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가운데 어딘가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앞 가운데 막 차차차 없어질 테니까. 그지? 여기는 얘는 앞에서 잃는 거 이거 하나 남았고, 여기 잃는 거 여기 앞에 쪽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는 얘는 뒤에 쪽 거 중에서 뒤에 거, 요거는 거 하나랑 요거는 거 하나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 여기는 얘 결론은 뭐가 되냐면 f1 더하기 f2에다가 마이너스 f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죠 fn 플러스 2 지금 이렇게 되는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하나 그 요 흐름을 좀 보자. 얘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봐봐. 여기는 얘 k가 있고 k 더하기 2가 있어요. 둘 중에 작은 건 얘입니다. 그리고 얘는 현재 몇 칸 차이나요? 두 칸 차이나요?라고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여기다 1 한 번 집어넣은 결과랑 1 다음에 2를 집어넣은 결과가 여기 그대로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결과랑 그거보다 하나 작은 n-1 집어넣은 결과가 여기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다.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이렇게 남는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얘는 어떻게 써?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봐요. 봐.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뭐 3부터 13까지 똑같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F 그냥 F라고 하자. F K 더하기 2가 이렇게 있었고 마이너스 F K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요걸 이제 내가 계산하고 싶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형태가 지금 두 칸 차이 나는 이항 분리꼴인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있지. 순서 바뀐 건 내가 마이너스를 묶어서 똑같이 처리할 수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칸 차이 이항 분리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주의해줘.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봐봐. 여기 있는 얘랑 비교를 해봐. 요거 두 개 몇 칸 차이나 일단 두 칸 차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게 작은 거고요. 여기는 얘가 뭐야? 둘 중에 큰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부터 두 개 넣어주면 되고 큰 거에다가 큰 거부터 두 개 넣어주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순서만 맞춰주면 된다고.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얘에다가 이거 앞쪽에다가 두 개 넣고 뒤쪽에 두 개 넣었잖아. 그러니까 앞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둘 중에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 두 개, 큰 거에다가 큰 거 두 개를 넣어주면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럼 잡히니? 해서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F 13 집어넣으니까 F15가 되고요. 그다음 더하기 F12 집어넣은 거에 1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달고 다녀야 됩니다. 알았죠? 마이너스 달고 다녀. 마이너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F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다 3 다음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4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 다음은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이게 뭐라고요? 이항분리꼴입니다. 됐습니다. 세 칸짜리 그냥 예제로 하나만 풀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봐. 여기다 쓰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시그마 K는 2부터라고 해보자. 100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뭐라고 해볼까? 루트 K 더하기 1 이렇게 있었고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는 K-1이잖아. 여기는 K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랑 바라보면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두 칸 차이 나는 거야. 맞아? 확인되니? 두 칸 차이 나는 거야. 아, 두 칸 차이 나는 이항 분리꼴이구나. 아, 여기는 지금 세 칸 차이 나는 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세 칸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둘 중에 뭐야?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큰 거에다가 큰 거 하나씩 쫄쫄쫄 세 개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100넣고 99 넣고 98 넣으면 돼. 그럼 작은 거에다가는 2부터 하나씩 3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2 넣고 3 넣고 4 넣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얘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102 더하기 루트 101 더하기 루트 100에다가 그치? 빼기 뭐가 되겠어? 2 집어넣으면 루트 1 될 거고요. 3 집어넣으면 루트 2 될 거고요. 4 집어넣으면 루트 3 되겠죠. 여기는 얘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무슨 꼴? 이항 분리 꼴. 됐습니다. 여기는 요 개념이 이항분리라는 개념. 그래서 요거 지금 정리해주고요. 정리 다 한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문제 설명, 개념 설명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봐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요. 우리가 시그마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시그마는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얘가 그냥 시그마 기호로만 그냥 눈 속에 눈에서 머릿속에 그냥 시그마 기호로만 그냥 너희들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바라보자마자 얘네들이 펼쳐져야 돼. 전부 다 펼쳐져야 돼. 요거 제일 작은 거 든 것부터 제일 큰 거 든 것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가 시그마를 보면 그냥 눈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그냥 떠올라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직접 다 쓰지 않아도.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많이 써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오케이? 근데 바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많이 써봐야 돼.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식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할 얘기 뭐야? 여기는 요 들어가는 여기는 요 식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야. 여기는 요 식에 대한 관찰 중에서 뭐 1차식, 그 다음에 뭐 지수식, 그 다음에 2차, 3차식까지 해가지고 요런 애들이 이제부터 다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이었는데 이제 뭐까지 해결할 수 있어? 얘가 몇 차식인지는 몰라도 형태 자체가 그냥 이항 분리꼴로 주어져 있는 형태였다면 거기는 걔에 대해서는 이 시그마 계산을 내가 해줄 수 있구나, 이 수열의 합을 다 더한 결과를 내가 알아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고요. 마지막 요 이항 분리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자, 이항 분리꼴에서 칸수 몇 칸짜리 이항 분리꼴인지, 몇 칸짜리 이항 분리꼴인지가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칸수가 해결됐으면 둘 중에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 몇 개 넣고 큰 거에다가 큰 거 몇 개 넣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야. 그 칸수 계산하는 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아까처럼 k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얘랑 몇 칸 차이 납니까? 세 칸 차이 나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될 거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일단은 얘랑 얘는 세 칸 차이 나는 건 확인할 수 있어. 그치? 다시 여기 얘가 뭐라고 할까? k-5 이렇게 있었고 여기 k가 있었어.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얘는? 다섯 칸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여기는 이 개수가 1이었다면은 이런 건 그냥 여기는 이 차이만큼이 그냥 칸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봐봐, 2k랑 2k 더하기 2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두 개는 몇 칸 차이 날까요? 두 칸 차이 날 것 같이 생겼어, 그렇지? 근데 쟤는 한 칸 차이 나요. 읽어볼까? 여기는 이 k 대신에 얘들아 k 더하기 1을 집어넣어. 그 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 있는 요 k 대신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은 k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k 집어넣은 거랑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거의 관계거든. 그게 얘는 한 칸 차이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여기에 2k-1이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2k+3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얘랑 몇 칸 차이 날까? 네 칸 차이 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요 k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k 더하기 2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되는 거지. k 대신에 k 더하기 2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되는 거지. 얘는 두 칸 차이 나. 그래서 요 칸수를 좀 쉽게 세는 방법으로 여기서 일단 빼. 봐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봐. 그럼 3이잖아. 그지? 얘 세 칸 차이 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얘에서 얘를 뺐어. 5잖아. 얘는 다섯 칸 차이 나는 거 맞아요. 근데 요 k 개수가 이렇게 지금 1이 아니라 2, 3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일단 빼봐.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나지. 그걸 2로 나눠줄래. 요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럼 칸수가 돼요. 오케이? 다시 여기서 얘랑 얘랑 몇 차이나요? 4 차이나죠? 거기는 걔를 여기는 얘로 나눠주면 2가 되죠? 얘 두 칸 차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 여기 봐봐. 3K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3K 플러스 10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나봐. 요거 몇 칸 차이날까요? 생각해봐. 여기는 얘랑 여기 얘 빼봐. 몇이에요? 9잖아. 그지? 9를 몇으로 나눠줘? 3으로 나눠줘. 얘는 세 칸 차이나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몇 칸 차이 나는지 일단은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이항분리꼴의 예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항분리꼴의 예.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분분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이항분리꼴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냥 여기는 얘는 유리화라는 작업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항 분리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일단 부분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배운 거거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b-a분의 1에다가 요거 a분의 1 곱하기 빼기 b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 과정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다시 여기는 요 과정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아까 유진이가 오늘 시험 봤을 때 9번 문제가 이거 안 배운 거잖아요 했던 그 문제가 이거야 이거. 오케이? 오늘 9번 문제 요 문제. 요 문제가 부음분수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멀쩡하게 잘 읽는 애를, 그치? 멀쩡하게 되게 깔끔하게 AB분의 1이라고 되게 깔끔하게 잘 주어져 있는 애를 무슨 말이야? 멀쩡하게 잘 주어져 있는 애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찢어 발겨주세요.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발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되게 타당하고 되게 합당할 것 같아. 요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요거 통분하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거 통분하면 요거 B 곱해주고 B 곱해주고 A 곱해주고 A 곱해주면 통분했더니 AB분의 뭐가 돼요? B-A가 됩니다. 요는 얘랑 얘 B-A 곱하니까 얘는 없어지면서 A분의 1, AB분의 1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통분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건 되게 합당하고 되게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얌전하게 주어져 있는 얘를 그냥 찢어 밝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랑 좀 흐름이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고 되게 잘 못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찢었을 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이렇게 두 개의 관계가 무슨 꼴이 되냐면 이항분리꼴이 되어버리거든. 얘랑 얘의 관계. 여기 있는 얘는 다 상수로 일정한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이 꼴 자체가 무슨 꼴이 되냐면 이항분리꼴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는 이항분리꼴, 부분분수를 통해서 이항분리꼴로 찢어버립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K의 K 더하기 1분의 1을 계산해 주세요. 딱 이 문제였을 거야. 아마 9번 문제. 그죠? 여기는 얘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봐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기다 1 넣어봐.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2 넣어봐. 2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3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5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어디까지 10 곱하기 11분의 1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펼쳐본 형태의 이미지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얘를 통분할 자신이 없거든. 그죠? 이거 어떻게 통분하겠어? 근데 얘가 지금 10이니까 다행히 이게 100이었어, 막 1000이었어, 많이었어. 그럼 통분 못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이런 애는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는 부분분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 얘를 찢어 밝혀줍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찢어지겠어? A, B분의 1이에요. 근데 B 빼기 A분의 1을 먼저 해줍니다. B 빼기 A분의 1을 먼저 해줘. B 빼기 A면 1이죠.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뭐가 되겠어? 그냥 1분의 1 이렇게 써놓을게. 그리고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로 이렇게 찢어줍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러면 여기는 1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1을 그냥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을 보는 거야. 여기는 K는 거네, 여기는 K 더하기 1는 거네, 여기는 한 칸 차이 나는 이항 분리 꼴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 하나 넣어주세요. 큰 거에다가 큰 거 하나 넣어주세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 얘 답은 뭐가 됩니까? 11분의 뭐가 됩니까? 12됩니다.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얘가 뭐라고요? 부분분수. 부분분수를 이용하면 이항분리꼴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이항분리꼴로 바꿔가지고 거기 있는 개에 대한 계산을 해주면 돼요.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는 얘가 K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여기는 K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는 뭐라고 볼까? 3 이렇게 돼 있었어.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봐봐. 얘랑 얘랑 곱한 형태란 말이야. 이것도 내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10 집어넣고 하면 어차피 다 통분해야 되니까 계산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얘 빼기 얘가 1이지. 이거 3으로 바꿀까? 얘 빼기 얘가 2죠. 맞아? 얘 빼기 얘가 2란 말이야. 2는 똑같잖아. 상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3은 일단 바깥으로 좀 치워놓고 저기는 얘를 다시 한번 좀 관찰해봐. 오케이? 여기는 얘를 좀 관찰해보는 거야. 여기 1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얘 빼기 얘는 2였으니까 얘는 2분의가 붙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겠어? K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자 여기는 얘를 다시 봐봐. 3 곱하기 이렇게 쪼개는 거야 지금. K 더하기 1 그 다음에 K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쪼갰어요. 그 다음에 3은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만 다시 이제 찢어 밝혀보자. 부분분수로.
그럼 얘 빼기 얘를 했더니 얘 빼기 얘를 했더니 2가 되잖아, 그지? 2분의 1이 필요합니다. 2분의 1이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그리고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이 됩니다. 맞아요?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k 더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계산되니?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이항 분리에 대한 개념이라고. 지금 뭘 한 거야? 여기 있는 얘를 쪼개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 뭘 달아줄 거야? 시그마 달아줄 거야. 여기다 시그마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 k 1 번까지 10까지 이렇게 달아줄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상수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도 괜찮잖아. 이렇게. 그럼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얘를 이제 관찰해. 무슨 꽃? 이항 분리꼴이 완성됐습니다. 몇 칸 차이인가요? k 더하기 1이랑 k 더하기 3이니까 몇 칸 차이야? 두 칸 차이야. k 더하기 1이랑 k 더하기 3이니까 두 칸 차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1 하나 넣고 2 하나 넣고 여기다가 10 하나 넣고 9 하나 넣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냥 2분의 3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1 3, 2 집어넣으면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그대로 달고 가야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13분의 1 그다음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한 결과가 됩니다 라는 게 부분분수 형태의 이항분리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써줘가지고 대충 썼으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항분리꼴 자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다 연습해서 요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거 된 사람은 요거 한번 지금부터 풀어볼게. 2부터 뭐 10, 101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k 마이너스 1 분의 다시 k 마이너스 1에다가 k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여기에다가 뭐 달아줄까? 4점 달아줄까? 이렇게. 그럼 얘 값을 지금 계산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항 분리꼴까지 해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리구나. 유리화에 대해서만 또 설명을 할게요. 이건 되게 간단한 일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야. 형태 자체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루트 뭐 예를 들어서 k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뭐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시그마가 이렇게 달려 있어.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럼 저기는 이제 더하려니까 막막한 거야 또. 여기는 얘를 더하려니까 막막한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 있는 얘를 한번 뭐 해봅시다. 유리화를 해봅시다. 오케이? 유리화 이게 기본이니까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유리화를 해봤더니 결과가 뭐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뭘 곱할 거야? 양변에 분모 문제 루트 k 더하기 1 빼기 루트 k 더하기 2를 곱할 거예요. 루트 k 더하기 1 빼기 루트 k 더하기 2를 이렇게 양변에 곱할 겁니다. 분모 문제. 그러면 요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은 k 더하기 1이고 요거 제곱은 k 더하기 2잖아.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달라붙을 거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해서 루트 k 더하기 1 빼기 루트 k 더하기 2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항분리꼴이 다시 한번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유리화만 해주면 뭐가 된다? 이항분리꼴이 됩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 이항분리꼴을 또 만들어주는 방법이 유리화라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런 형태는 유리화해주면 이항분리꼴이 될 거고 이런 형태 어디 갔어? 이런 형태는 뭐 해주면 부분분수 적용시켜주면 뭐가 될 거야? 이항분리꼴이 될 거야. 근데 이항분리꼴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까지 오늘의 목표, 교육 목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항분리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최종 목표. 오늘까지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개가 뭐든 상관없이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개에 대한 관찰을 해봤을 때 걔가 등차든 등비든 뭐 거듭 제곱이든 아니면은 이항분리꼴이든 상관없이 주어져 있으면 거기 있는 개에 대한 합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흘러가요. 얘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이 돼요. 잘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뭐 n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만약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뭐 a k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n 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이렇게 나한테 문제를 주고 나서 뭘 또 구해달라고 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AK에다가 AK에다가 AK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분의 1 이렇게 있는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되게 막막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끔찍해져요. 근데
이런 문제를 너희가 봤을 때도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봐봐, 천천히 한번 해결해봐.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를 바라보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여기는 이식을 봤어. 이식을 봤으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생각이 있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구해낼 수 있는 어떤 게 있단 말이야.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지? 수열에 합을 줬어요. 수열에 합이 n제곱입니다라고 줬어요. 그럼 난 여기는 얘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습니다? a, 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들지 않기 때문에 수열 파트가 어려운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관점은 뭐라고요? 일반항을 통해서, 일반항을 통해서 뭘 구해줘? 합을 구해줘. 이런 방법이 있고 합을 통해서 뭘 구해줘? 일반항을 구해줘. 이렇게 딱 두 가지 관점만 정확하게 익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나한테 뭘 준 거야? 합 준 거예요. 합 준 거니까 난 뭘 구할 수 있겠어?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고. 그래서 뭐야? 합 줬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뭐야? SM 등이 SM-1이 A는 됩니다. 이거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해주면 되겠어? n제곱 빼기 n-1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n은 뭐 2 이상입니다 라고 해서 an 자체를 자연스럽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를 계산해주면 결과가 뭐가 되냐면 n- 다시 2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다음에 s1이 a1이 궁금합니다. a1이 궁금하니까 내가 1 집어넣어봤어요. 1 집어넣어봤어요. 근데 얘는 1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심지어 1 집어넣어봤더니 얘도 1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an 자체를 뭐라고 그냥 an 자체를 2n-1이라고 놔도 돼. n1부터 다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이 결론 자체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못하면 수열이 어려운 거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수열이 그냥 그나마 할만해지는 겁니다. 다시 얘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라고? 아, SN 좋구나 라는 생각. SN 좋으니까 뭘 구할 수 있겠구나? AN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여기서 내가 그러면 봐봐. 20을 바라보면서 AN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AN을 구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어. 포개팅계를 여기다 집어넣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K-1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에다가 K 더하기 1 넣어봐. K 더하기 1 이렇게 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2K 플러스 1이 될 거야. 됐나? 요거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시그마 K는 얼마야? 1부터 N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10이다 이렇게 볼까? 10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런 형태네. AB분의 1분이네. 얘는 부분분수로 내가 쪼개가지고 2형 분리로 만들면 여기 있는 얘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 빼기 얘를 해봤더니 2가 되니까 2분의 1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2K-1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까지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몇 칸 차이 납니까? 얘랑 얘 빼면 2잖아, 그지? 2로 나눠줘야 되지. 한 칸 차이 나는 거거든. 맞아? 여기 지금 시그마가 달려있어요. 여기 1부터 10까지 이렇게 달려있어. 그럼 여기다 1 하나 넣고 여기다 10 하나 넣으면 그대로 답이야. 2분의 1에다가 1분의 1 마이너스 2 넣은 거니까 21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럼 여기 얘는 21분의 20이니까 21분의 10이 됩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된다. 그 흐름을 타고 가느냐 못 타고 가느냐가 이 수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봐. 오늘의 결론을. 오늘까지 너희가 시그마를 배웠을 때, 수열을 배웠을 때 오늘까지의 결론이 뭐가 되었냐면 AN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구나, 일반항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구나,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구나, 네 가지가 있구나,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 다시 합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구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구나. 방법은 SN에서 SN-를 빼면 됩니다. 그죠? n번째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합을 빼버리면 an 하나만 딱 남을 거예요 라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면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an을 자연스럽게 구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기는 쟤를 다시 한번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일반항에서 합 구하는 거랑 합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 여기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차근차근 풀어내면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이 개념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딱 잡아놓고 있으면 돼. 그치? 어차피 구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다? 저 네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 저거 네 가지가 아니었다면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야? 다 쭉 나열해가지고 규칙 찾는 거야. 오케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통해서 한번 문제 조금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봅시다.
자, 봐봐, 얘들아. 가볼게.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봐봐. 저런 문제를 딱 봤어. 그러면 이제 너희한테 들어야 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뭘까? 여기는 요 K 안에 들어가 있는 요기는 예이지. 그러니까 시그마에 들어가는 요 K에 대한 식을 관찰하는 거야. 이 식이 어떤 식인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거야. 관찰했어. 뭐 지수식이랑 1차식이랑 더해져 있어. 그럼 시그마의 기본 성질상 두 개로 쪼개버리면 하나는 지수식 되고 하나는 1차식 될 테니까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이랑 두 개 나눠서 합당떨어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전제가 뭐겠어? 등차수열 합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등비수열 합 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니까. 그렇죠? 넘어갑니다. 이런 거 봐보세요. 이런 거. 여기는 얘는 K에 대한 2차식입니다. 2차식이에요. 저기 있는 저 3번에 해당하는 애야.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식이야? 지수식이야. 여전히 두 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제로 해결하고 하나는 등비수열로 해결하면 여기는 얘의 합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버리면 등비수열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가 생각해주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됐고요. 다음!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야. 이런 걸 보는 거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게 처음 보는 형태 잖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한번 해주긴 했지만 좀 전에 이런 형태를 딱 봤어요. 이건 등차 1차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등비도 아니야. 지수식도 아니야. 그런다고 K에 대한 거듭제곱도 아니란 말이야. 여기 얘를 바라보면서 이걸 다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일단 이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AB분의 1이야. AB분의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슨 형태야? 아 부분분수 쓰면 내가 이항 분리로 쪼갤 수 있겠구나. 이항 분리를 쪼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쪼개보는 거야. 그럼 봐봐. 조심해야 돼. B-A지. B-A지. 그럼 얘 빼기 얘거든. K-1-K거든. 그럼 이게 약분으로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원래는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그럼 얘가 K분의 1 마이너스 K-1분의 1 이렇게 쪼개질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버리자. 괜찮니? 그래서 이제 관찰해보는 거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봤어요. 여기는 얘랑 얘를 봤더니 얘 대신에 K 더하기 1이면 얘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여기는 얘 몇 차이 나는 거야? 한 칸 차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한 칸 차이 나는 2항 분리 꼴이구나. 작은 거에다가 2 집어넣어주고요. 큰 거에다가 N 집어넣어주면 얘는 N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요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붙여준 거구나. 답은 뭐가 됐어?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요즘 괜찮니? 오 좋아요. 그 흐름만 잘 잡아가면 돼요. 딱히 다음부터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 89번 보세요. 봐봐. 항상 수열의 합을 볼 때 일반항에 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일반항이 어떤 녀석인지 내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n번째 항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얘가 n번째 항이잖아. 그지? 얘가 뭐라고? 얘가? 일반항 AN. 얘가 일반항. 됐습니다. 그럼 AN을 먼저 해결하고 가야지. AN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N까지 더한 거 분의 1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 있는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맞아요? 여기 얘는 1부터 N까지 다 나온 거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 분의 1이라고 준 거죠. 결국은 뭐예요? N에다가 N 더하기 1 분의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해주세요? K번째로 바꾸고요. 이렇게 바꾸고요. 거기 있는 얘를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 다 더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얘가 1이어야 되는데 여기 얘가 2였으니까 1은 2는 바깥으로 이렇게 빼버리고 가만히 보면 또 다시 AB분의 1꼴이잖아. 얘를 부분분수로 바꿔주면 뭐가 된다? 2형 분리꼴로 바뀝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1 하나 넣고 뭐 20 하나 넣고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럼 시그마 계산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단 말이야. 일단 봐봐.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계산력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오케이? 계산력이 충족이 돼야 돼. 계산력이 충족이 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겠어? 필요 조건이 뭐겠어? 일단 공식 암기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고요.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외워만 놨는데 거기는 걔가 등차인지도 모르고 등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주워다 쓰는 게 아니라 등차면 정확하게 등차구나 해서 주워다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비면 등비인다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거듭제곱이면 거듭제곱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갖다 쓸 준비는 다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여야 돼.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해석이 안 돼서 이 수열 파트가 되게 어려워. 수열을 되게 못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못해요.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 딱 두 가지. 그 두 가지. 계산력이 안 돼.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그걸 일관할 수 있는 흐름이 안 잡힌단 말이야. 그 두 가지만 해결되면 끝나거든. 일단 첫 번째로 너희한테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계산력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편안하게 들릴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계산력이 마스터된 상태에서 내가 하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을 때, 아, 이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저 계산이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까지 정확하게 이유를 안다면 어려운 문제까지 그냥 쭉쭉쭉쭉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열 자체는 앞에 단원이랑 조금 동떨어진 개념으로서 수열 하나만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 걸 못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안에 중간에 뭐가 있어?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고 뭐지? 뭐 삼각함수도 가끔 들어가요. 그냥 뭐 다른 뭐 함수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일반항 가지고 합 구하는 거, 합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거, 적재적소에 너희가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저걸 잡고 있어요. 이게 안 잡혀있다. 저게 안 잡혀있다. 그럼 문제가 돼요. 오케이? 저게 안 잡혀있다. 그러면 수열 쪽에서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어떻게 터져? 포기하는 길로 터져. 수열에서 수포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정말 많이 생겨. 왜? 내가 막 풀었는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우주니까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극복할 수 있는 문제거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극복해내면 수열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선생님들이 쉬워하는 단원이 있고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수열은 선생님들은 되게 쉬워하는 단원이에요. 오케이? 근데 아이들 되게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당연히 장착이 돼 있잖아, 그지? 당연히 장착이 돼 있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뭘 갖다 써야 되는지 준비가 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딱 문제 보면 바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 근데 수열 쪽이 어려운 이유, 공식이 되게 많아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합 두 개, 등비수열의 일반항 합 두 개, 그지?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그냥 뭐 등차중앙, 등비중앙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럼 이 K 거듭제곱의 합 이것만 해도 지금 공식이 세 개잖아, 그지? 거기다가 2항 분리 걸 AB분의 뭐야? 부분분수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리어도 해줘야 되고, 내가 적재적소에 해줘야 될 내용들이 그냥 지금만 해도 11개야. 그지? 그러니까 해줘야 될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완벽하게 장착이 됐다 안 됐다가 계산력이 확보가 됐다 안 됐다고, 계산력이 확보가 됐을 때 그때 뭔가 개념적으로 있는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갖춰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산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연습하면 다 돼요. 오케이? 그런 거랑 똑같아요. 봐봐, 내가 두발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 내가 연습을 해서 두발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어. 근데 나는 지금 두발자전거를 안 탄 지가 벌써 한 20년 됐거든? 그럼 내가 지금 두발자전거를 다시 타면 난 탈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탈 수 있어요. 왜? 몸에 익었거든. 그치? 몸에 완전히 익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열 계산 자체도 마찬가지로 몸에 완전히 익혀놓잖아. 그럼 언제든 다시 한번 계산할 수 있게 돼. 그 지경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게 연습이 안 되면 정말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단어. 알겠죠? 좋아요. 다음 보자. 문제는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여기는 얘를 그냥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그 자체로 4만 쏙 빼버리면, 앞으로 쏙 빼버리면 그 자체로 2형 분리꼴이 돼버릴 겁니다. 부분분수꼴이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두 칸짜리 부분분수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미리 해놓고 해결해주면 됩니다. 크게 여기는 어렵지 않고요. 넘어가.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어렵게 와닿을 수 있는데 그냥 얘도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봐봐. 합성함수예요. 이렇게 줘요. f of g라고 이렇게 줘요. 그럼 얘는 f에다가 뭘 넣어주세요? gn을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지. 다른 개념이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냥 요거 여기는 얘만 생각하면 돼. gn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gn이라는 거는 얘는 2n 더하기 1이었어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얘는 이제 여기는 이게 n 대신에 2n 더하기 1을 넣어달라는 얘기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긴 2n 더하기 1 빼기 1 요거 하나랑 2n 더하기 1 더하기 1 요거 하나랑 해서 걔가 hn이 될 거고요. 걔가 hn이 될 거고요. hn분의 1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분의 1을 계산해주면 되고 시그마 n분의 1 이렇게 되어있는 얘를 해결해주세요라는 뜻이야.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없어질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치?
근데 윤희 2로 묶여있으니까 묶여있는 거 빨리 빼내고 시작하자. 그래서 계산이 편해요. 요자체는 놓지 마. 여기 분모에 2가 있잖아. 여기 얘도 지금 2로 묶으면 이거 1 들면서 2도 나가겠지. 이거 총 4가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4분의 1은 요 앞으로 빼버리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시그마 K는 다시 N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4분의 1 곱하기 해서 N에다가 N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너무나 심플한 뭘로 바뀌어버려? 분모수꼴로 바뀌어버려. 그지? 단순한 계산만 이렇게 요 계산이 이런 것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럼 두 번째 했던 얘기가 요거였지. 이런 형태에 있을 때 뭐 해주세요? 유리화만 한번 해주세요. 유리화 해주면 그냥 끝납니다. 유리화 해버리면 2형 분리꼴로 바로 바뀌면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 관련된 거는 얘들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괜찮아요. 봐봐. 이렇게 있지. 나누기는 로그의 뭘로? 차로. 그지? 빼기로. 바꿀 수 있잖아. 그냥 로그 3에 뭐가 될 거냐면 루트 k 더하기 될 거야.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될 거야? 다시. 마이너스 로그 3에 뭐가 될 거야? 루트 k가 될 거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여기는 얘다가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k는 말하면 k 더하기 1는 거니까 얘도 요즘 무슨 꼴입니다? 2항 분리꼴입니다. 라고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해 되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1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뭘 집어넣고? n 하나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로그 3의 루트 n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3의 1이니까 로그 3의 1은 0이잖아. 그치? 얘는 그냥 0이니까 얘가 2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요. 그럼 얘는 지금 3의 제곱이 뭐가 됐어요? 지수꼴로 바꾸면 루트 n 더하기 1이 됐어요. 양변 제곱했더니 81이 뭐가 됐나요? n 더하기 1. n 80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수로 계산이 잘 안 돼. 요거는 지금 당장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이걸 당장 잡을 방법은 없어요. 요거에 대한 개념은 이게 중간고사 때 했던 건데 여기는 얘가 지금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잡을 방법 없어요. 하지만 이거 로그 같은 건 다 버리더라도 오케이? 로그나 뭐 이렇게 좀 다른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건 그냥 버리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지수, 시그마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계산들은 다 확보해놓고 가야 돼. 그리고 하나만 다시 얘기하자면 너희가 수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수열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르잖아. 그럼 수열 공부만 난 되게 착실히 했을 뿐인데 나의 수학 실력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 여기서 그 응용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향상돼요. 논리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도 되게 편해지고.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유형 11번에 군수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 교육과정 외에요. 이거는 풀지 마세요. 다 X편을 붙여놓고 그냥 지워버려. 유형 1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너희가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요. 계산력이 완전히 향상된 후에 그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형 12번도 지금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오늘 하고 싶었던 모든 개념은 끝났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자. 선생님이 정리하는 시간 사실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라 나는 지겹거든. 근데 너희도 지겨울 수 있지만 지겹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알았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자. 지금 여태까지, 지금까지 배웠으면은 이제는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배운 거라고 생각해도 돼.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배웠어요. 오케이? 이제부터 뭐 할 건 다 응용하는 거야. 전부 다 내가 배운 개념 가지고 응용하는 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첫 번째 보자. 자, 등차수열. 생각나는 거 다 말해보세요. 뭐가 있을까? 일단 일반항 있겠죠? 맞죠? 일반항. A 더하기 N-1 B입니다. 그 다음 얘는 뭐 그냥 AN 더하기 B 정도로 그냥 N에 대한 1차식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여기 요 A라고 하는 애가 공차가 됩니다 라고 생각했었지. 그 다음에 SN이라고 하는 애, SN이라고 하는 2분의 N의 A 더하기 L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건 항의 개수고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마지막 항. 그 다음에 여기 얘가 2분의 뭐가 됐어요? N의 뭐 2A 더하기 N-1D가 됐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뭐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X, B 이렇게 돼있어요. 뭐가 x가 뭐가 됩니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두 개 평균이 됩니다. 이 정도 개념까지. 얘가 등차수열에서 배웠던 거. 이거를 적재 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등비수열. 등비수열을 생각했을 때 보이는 개의 일반은 A는 뭐가 돼요? A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 무슨 식이 됩니다? 지수식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수의 밑으로 있는 얘가 공비고요. 첫째 항에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SN이라고 하는 거는 R-1분의 A의 R의 N제곱-1로 또 마찬가지로 1-R분의 A의 1-R의 N제곱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치 등비중앙이라는 것도 X, A, B 이렇게 있을 때 X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A, B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건 등비중앙은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4였어. 그럼 2겠지 뭐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2도 괜찮아요. 얘 마이너스 2 곱해지는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해지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제곱하면 X 제곱이 될 거고 얘는 4가 되잖아. 그치? 4니까 여기서 그냥 X는 2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뿔마 2가 됩니다. 정확하게 개념 잡아줘야 돼요. 여기까지 개념이 또 뭐예요? 등비수열에서 하고 싶었던 개념. 원리학계는 뺐어요. 일단은 좀 어려운 원리학계 개념 좀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애를 배웠잖아, 그지? 시그마라는 애를 배웠어. 시그마에서 여기 있는 얘. 얘에 대한 관찰. 얘가 등비여도 되고, 등차여도 되고, 얘가 등비여도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부터 N까지 K와 K제곱과 이렇게 할게. N은 1, 2, 3이다, 이렇게. 한 방에 가자, 그냥. 귀찮으니까. 1이랑 2랑 3, 요 공식 적절하게 사용해줄 수 있으면 되고요. 얘는 1부터 시작하니까 항상 1로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초점 맞춰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그럼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여기는 얘가 무슨 꼴로 되어 있으면 이항 분리꼴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얘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게 오늘 배웠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 한 거예요? 일반항 가지고 모두해주세요. 합구해주세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다시 합 가지고 뭘 구해주세요? 일반항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이 이야기는 뭘로 생각하면 되겠어? Sn-Sn-1이 뭐가 됩니다? An이 됩니다. n은 2 이상일 때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n이 뭐가 될까요? A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있고 똑같은 얘기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이렇게 AK 이렇게 되는 얘를 빼주면 얘가 An이 될 거야. n은 2 이상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ak가 뭐가 되겠어? 얘가 a1이 될 거야 라는 요 두 개의 개념은 완전 똑같은데 그냥 표현만 조금 얘는 sn으로 쓴 거고 얘는 시그마로 쓴 거고 요 차이만 있는 것 뿐이고 요거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뿐인걸? 요것만 잘 해줄 수 있으면 일단 수열의 계산력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되게 어렵죠? 할 게 많아요. 수열이라는 게 이제 도구들이 다 준비가 됐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봐봐 얘들아. 뭐가 준비가 됐다고? 도구들이 준비가 됐다고. 근데 나는 이렇게 수업을 해요. 내가 수업을 가르치는 방식은 이런 거야. 봐봐. 라면을 먹어야 돼. 만약에 라면을 먹어야 돼. 그럼 라면 뭘로 먹어요? 물어보면 나는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렇지?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을 때 뭘로 먹어요? 그럼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 다음에 뭐 우동을 먹어요? 뭘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어요. 맞아요? 국을 먹어요? 그럼 숟가락으로 먹어요.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점이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초점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차라리 젓가락질 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줍니다. 젓가락질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게 만들어. 젓가락질을 했어. 됐어. 그러면 이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이 사실 하나를 바탕으로 내가 라면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뭐야 우동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걔를 라면에 적용할지 우동에 적용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수업을 다시 할 건데 어쨌든 이 계산력은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도구가 되게 많아요. 도구들. 젓가락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그냥 포크 숟가락도 있고 뭐 포크도 있고 뭐 나이프도 있고 되게 많은 거야, 그렇지? 그냥 적재적소. 내가 돈까스를 먹고 싶어, 근데 젓가락밖에 없어. 젓가락으로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웬만한 포크랑 나이프로 먹는 거지. 아니면 뭐 가위가 있으면 가위를 잘라서 먹어도 괜찮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도구들은 충분히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도구들을 바탕으로 너희가 문제를 해석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판단하는 그 연습만 이제 주구장창 해주면 됩니다. 그것만 완성이 된다면 그 수열 쪽이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니다.